반갑습니다. 제가 첫날하고 12일하고 31일만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한번더 나오게 됐습니다. 바르톡 잘 즐기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르톡 잘 즐기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죠? 아마 그 연주자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아 바르톡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서 보람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바르톡 곡 중에서 오늘 연주되는 곡이 가장 쉬운 곡인데 그래서 많이 오신 건가요? 오늘 공연은 루마니아 포크댄스 7팀이 나옵니다. 그 같은 곡을 7팀이 다른 편성으로 된 7개 루마니아 포크댄스로 연주되는데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팀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오늘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7월 12일에 알레그로 바르바로라는 피아노 작품을 7사람 피아니스트가 똑같은 곡을 이제 7사람이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오늘 좀 틀린 거는 오늘 편성이 좀 틀리다는 거. 순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순서하고 조금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거를 사실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바이올린과 비올라, 김지현, 홍진선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첫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첼로 6중조, 세 번째는 심기호 씨하고 그다음에 현악사 중조, 그다음 네 번째가 플룻과 기타, 다섯 번째가 현악오 중조, 여섯 번째가 목관오 중조, 일곱 번째가 색소폰 6중조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같이 많이 오신 것처럼 마지막 날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날 전체 공연이 8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많이 안 오시는 건지 중간에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리고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 바르톡 곡을 전체적으로 바르톡 곡을 마지막으로 이해하는데 총결산이라고 될까요? 바르톡의 모든 면모를 다볼수 있는 27명의 피아니스트가 나오고 27곡의 피아노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날레로 형과 첼리스타 타악기를 위한 마지막 작품으로 또 그렇게 있는데 저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뭐 8시간 안 봐도 되니까 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루마니아 포크 댄스가 6개 곡의 버전이 있고 7개 곡의 버전이 있는데 사실은 여섯 번째 곡이 두 개로 나눠져서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사실은 뭐 여섯 곡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바르톡이 어쨌든 일곱 개또 쪼개놨더라고요. 그두 곡을 마지막 곡, 6번 곡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같은 곡을 7번 들었는데 그래도 지루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오늘 출연자 몇명 정도,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31명입니다. 제가 그 하우스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꼭 연주자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 잠깐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그래서 일일이 다 인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오늘 출연하지도 않는 연주자가 왔는데 거기다가는 인사를 하고 제가 유튜브 댓글로도 몇분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꼭 갈라 콘서트 갔다고 앞으로도 이런 것도 한번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공연들 이제 5번 남았는데 내일은 바르톡 첫날 물론 첫날 오페라로 공연을 시작하기로 했지만은 내일은 성악곡 바르톡의 성악곡이 연주됩니다. 성악곡으로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굉장히 기대되는 공연이고 나머지 남은 공연 5개가 다 기대되는 공연이라서 한번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아까 여러분 그 현악 오중주로 보셨던 발탕성불 5번째 팀으로 나왔던 발탕성불이 14명 정도 양상불로 출연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바르톡 곡 물론 디베르트만도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은 피아노가 2대 연주됩니다. 저희가 가지는 피아노하고 같은 사이즈의 피아노 하나를 더 들어와서 두 피아노로 연주되는데 금요일날은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두 곡이 연주됩니다. 근데 예매율이 이상하게 안 높네요. 놓치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다음 토요일 공연은 바르톡 피아노 콘체르토 3번하고 또두 대의 피아노가 다 기록한 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 8시간 공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포크댄스가 굉장히 사랑받는 곡이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쉽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절대 쉬운 곡 아니라고 항의를 하셔가지고 네, 쉬운 곡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라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 말씀드립니다. 그 오늘도 느꼈지만은 연주자들이 가장 기운 내는 것이 기운이 나는 것이 뭔가를 아까 뒤에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여러분의 관심과 박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하우스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1일까지 이제 5번 남은 공연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더 기운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